필요로 합니다. OSEN 유지의 기자 스트레이 키즈의 방해담과 출혜성 등 YG 비장의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. 21일 오후 방송된 문의 스트레이 키즈에서는 JYP와 YG의 배틀 미션이 벌어지는 모습이 그려졌다. 자존심을 건 대결에 박진영은 직접 중간 평가를 가졌다. 박진영의 중간 평가에 랩팀에서는 트랙을 만든 방찬이 트랙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무대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보컬팀에서 양정희는 아직은 배틀할 실력이 아닌 것 같다는 혹평을 받으며 무대에서 제외됐다. 다행히 댄스 무대는 모든 멤버들이 전원 통과했다. 등록해주세요. YG 사옥에 입성하며 박진영은 전통처럼 하는 배틀이고 양현석 형과 친하지만 친한 건 친한 거고 이기고 돌아오자고 말했고 스트레이키즈도 긴장했다. 며칠을 밤새며 준비한 무대를 했다. 첫 번째 무대로는 프리 배틀이 시작됐다. 3RACHA의 서창빈, 한지성은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의 영감을 받은 랩곡을 선보여 양현석을 감탄시켰다. 양현석은 아이돌로서도 힙합씬에서도 인정받는 래퍼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.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. YG의 첫 무대는 방해담이 나섰다. 양현석은 방해담의 이름이 거론됐더니 순식간에 검색어 1위가 됐다.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담이가 이렇게 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방해담의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. 박진영은 방해담의 성장에 역시 방해담은 방해담이라며 국찬했다.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. 사진